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배우실 동작은 스파인 코렉트에서 할 수 있는 브릿지 동작입니다. 먼저 매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건데 스파인 코렉트를 매트 가장자리에 놓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실게요. 그다음에 스파인 코렉터를 보고 앉으셔서 엉덩이는 스파인 코렉터 쪽에 두고 누워 주실 거예요. 자, 누웠을 때 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가 한쪽으로 비틀어져서 틀어져 누워 있지 않게 들썩들썩 척추 정렬 한번 맞춰 주세요. 고개 들어서 눈으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양손은 골반 옆에 나란히 차려 내려두고 양발은 스파인 코렉터 위에 이렇게 얹어둔 상태 유지해 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발과 발 사이 간격은 골반 넓이 유지. 스파인 코렉터의 이 경사를 이용해서 동작을 해보실 건데요.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말아서 뒤터벅지 엉덩이 힘, 갈비뼈 조여내시면서 브리징 업, 엉덩이 들어줄 거예요. 고관절 앞에 쭉 펴내는 힘 계속 써주세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척추 하나하나 도장 찍듯이 내려와 주실 거예요. 이 동작 저랑 총 6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호흡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하나. 엉덩이 힘.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복부 힘 유지하면서 제자리. 뒤터벅지 엉덩이, 복부 힘. 올렸을 때 목 어깨 짓눌리지 않게 어깨 넓게 등 근육 꽉 써주세요. 다섯. 앞허벅지 넓어져요. 팔뚝과 등 근육으로 꽉 버티는 힘 쓰세요. 마지막 여섯. 무릎 벌어지지 않게 안쪽 허벅지 끝까지 써내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